모르겠습니다. 운이라고 어떻게 행사가 시작됐고 마무리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목사 수신 내내 울었습니다. 목사 안수식만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82년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개척했기 때문에 올해 벌써 42년 차입니다. 단독 목회한 지 42년 차인데 지금도 토요일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스케줄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1년 전에 완성해서 인생을 맡은 쪽에다가 넘겨주고 1년 동안 묵상을 해갑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토요일은 잠을 못 이룹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잠을 자는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올라갑니다. 말씀을 대하고 접한다는 건 대단히 무거운 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누룩이 한일장신대와 구티비 호남전북본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새롭게 사무실을 개소하는 이때 과연 이분들 마음이 어떨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답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적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생각해보면 전라북도에는 이미 선발 주자들이 있습니다. CBS가 버티고 있고 CTS가 버티고 있고요. 극동이 버티고 있고요. 저기 계시는 우리 기독식군이 버티고 있고 실로암이 버티고 있고 크리스찬전북이 버티고 있고 우리 구티비는 이제 한 살 먹은 이제 갓난 아이입니다. 실제적으로 목회 인프라도 다른 데서 이미 다 선점한 상태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도 이미 가져갔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 왜 저를 전주에 보내셨고 왜 호남을 상대하게 하셨고 왜 이 짐을 이때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본부장님이와 직원들은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